위촉태, 봉청호, 귀하를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 교육 홍보를 위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3월 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조성훈.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순서는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 명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명함은 여러분들이 다들 보실 수 있도록 대형 명함으로 제작했습니다. 봉성우님이 직접 서명한 명함을 교육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교육청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거죠. 비켜주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저를 향해서 환호성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옹성우님 상인천 초등학교 나오고 또 부월중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기 인천시청역 거기에서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옹성우님의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옹성우입니다. 우선 제 꿈이 생겨났고 제가 자라왔고 제가 꿈을 키워나갔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인천을 대표해서 교육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과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그래서 굉장히 너무 영광스러운데 제가 또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천을 대표해서 뭔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린 친구가 이제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 인천시청에서 연습을 하곤 했거든요. 그 거울이 있고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꿈을 키워나갔고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 수 있고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김강래 교육위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가 주십니다. 오!